자, 그다음에 곰팡이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계속 수업 시간에 계속 반복을 시켜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식품위생은 정답이 없어요. 이건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꾸 반복을 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새겨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식품위생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시고 계속 읽으세요. 그 이름들이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읽어서 반복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계속 여러분들께 반복시켜드리니까 틀려도 좋으니까 답을 하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입을 움직여야지 한번더 머릿속에 각인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균들 잘 정리해 두세요. 그래서 세균 곰팡이 효모 중에 세균이 제일 중요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곰팡이 나오죠. 자, 곰팡이. 이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편성호기성이요. 편성호기성. 이거 무슨 뜻인지 기억나시죠? 편성호기성.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산소, 그쵸? 반드시 산소가 있어야지만 번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곰팡이 핀 음식들 보세요. 다 어디에 펴 있어요? 겉에. 안에 안 펴요. 겉에만 핍니다. 왜냐? 산소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통조림에서 곰팡이 발견된 적 있어요? 아니요. 뚜껑이 완전히 다 밀봉이 된 곰팡이, 저기, 통조림에선 절대 곰팡이가 필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얘는 산소가 있어야지만 생육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건조에도 잘 견딘대요. 건조. 그러니까 여러분 건조에 잘 견딘다는 소리는 수분활성도가 낮아도 증식이 가능하다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면 이래요. 낮은 수분활성도에서도, 그다음에 광범위한 pH에서도 생육이 가능합니다. pH가 여러분 숫자는 정확하게 몰라도 돼요. 그럼 거기 pH 보세요. pH가 2에서 9 사이에까지 다 이렇게 다 생육이 가능하대요. 세균은 증식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 근데 그 수치를 기억 못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되게 넓은 범위에서 잘 생육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떤 식품에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산성식품에서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생육 환경을 보면 온도를 보면은 온도는요, 얘도 중홍균에 해당이 됩니다. 중홍균. 근데 온도가요, 세균보다는 조금 낮은 온도도 증식이 가능해요. 세균보다 낮은 데에서. 그래서 여러분, 간혹 냉장고에 보관한 파 같은 데에서 까만색 뭐가 이렇게 생긴 거 보시지 않아요? 그게 곰팡이에요. 곰팡이 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저기 뭐야, 이런 또이 냉장 보관했을 때 곰팡이가 또잘 핍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은 데에서 저온에서 잘 증식하는 곰팡이도 존재를 하죠. 자, 그러면 보통 곰팡이는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떤 식품에서 문제를 일으킬 거냐 이거예요. 보통 세균이 잘 증식 못하는 곳에서요. 여러분, 세균이 잘 증식 못하는 곳, 낮은 수분활성도의 식품. 쉽게 말하면 뭐예요? 건조식품. 이런 데죠, 건조식품.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곡류 같은 데에서. 이런 데서 문제가 되죠. 곡류, 건조식품에서 세균이 잘 번식 못해요. 수분이 얼마 없으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또, pH가 광범위하잖아요. 그럼 얘가 pH가 4일 때가 가장 최적이거든요? 산성식품에서 문제가 돼요. 산성식품. pH가 산성인 식품이요. pH, 말했어요, 분명히. pH가 산성인 식품. 여러분, pH가 산성인 식품의 대표적인 거뭐 있을까요? 과일들이요. 여러분, 우리 귤 같은 거 시큼하죠? 예, 보통 과일들. 그래서 여러분, 겨울철에 귤 생각해 보세요. 귤 잘못 보관하면 거기에 못 펴요. 하얀색 곰팡이들 피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산성식품, 과일, 채소, 이런데요. 그럼 채소에서도 균들이 잘 번식 못해요. 펙틴 성분을 잘 분해하는 곰팡이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식품에서 문제가 되느냐? 아, 여러분, 잼이라든지? 그 다음에 요즘에 과일청들 되게 많이 이렇게 만들지 않아요? 근데 과일청 잘못하면 위에 까맣게 뭐 피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다 곰팡이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당 절임 식품들, 당이 들어간 당 절임 식품이나 염장 식품에서 문제를 일으켜요. 이런 데에서 균들이 잘 번식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균들이 잘 번식 못하는 건조식품, 곡류, 산성식품, 과일, 채소, 당 절임, 염장 식품에서 문제가 되는 거 곰팡이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효모입니다. 효모. 그러면 효모는 아주 간
간단하게 기억하자고요. 자, 효모는 곰팡이하고 유사해요. 곰팡이하고 유사하다. 유사해요. 자, 곰팡이하고 유사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낮은 수분 활성도, 광범위한 pH, 중원균이긴 하지만 저온에서도 생육이 가능하다. 이게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요 2번이 비슷하단 소리입니다. 비슷해요. 생육 환경이 비슷해요. 유사해요. 다른 점이 그럼 뭐냐? 얘는 뭐가 다르냐면요. 통성이에요. 그럼 효모는 이거예요. 산소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상관없어요. 얘는 반드시 산소가 있어야 되죠. 근데 얘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생육 환경은 똑같은데 요거 하나만 다른 거예요. 통성염기성이라는 거. 자, 그러면 효모는 보통 식품의 변질에는 크게 영향 안 주는 경우가 많아요. 대다수는 뭐하고 주로 관련이 있느냐면은요. 우리 나중에도 뭐 공부하시기, 나중에 안 나오는구나. 보통 얘는 발효예요, 발효. 발효. 식품을 발효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왜 김치를 발효시킨다든지 그다음에 우리 발효주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다 효모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발효하고 관련 있고 식품의 변질과 관련 있는 경우 특히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은요. 우리 책에 빈칸이 하나 있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어떤 효모가요? 쨍과 같이 당 함량이 높은 식품에서 증식해서 거품을 발생하고 알코올 냄새를 나게 한대요. 이게 바로 뭐냐면 내삼투압성 효모예요. 삼투압에 잘 견디는 내삼투압성 효모. 이 내삼투압성 효모가 문제를 일으켜요. 당 절임 식품에서 뭐 잼이라든지 뭐 청이라든지 이런 당 절임 식품에서요 변질 식품을 변질시켜서요 거품을 내게 하거나 알코올 냄새가 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그 청 같은 거 잘못 담